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16번째 시간에는 허와 공, 그리고 허를 이루고 있는 호, 비슷한 한자인 처, 그리고 공을 이루고 있는 혈과 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빌허로 나오네요. 비어 있다는 말이죠. 부스는 보모 어미라고 합니다. 비다 없다 하늘이란 뜻도 있고 큰 언덕이란 뜻도 있고 그러네요. 설명을 보면 범어음과 언덕구로 이루어져서 큰 언덕은 넓고 넓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느닉단에서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면 역시 큰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설명과 같죠. 곤륜구라고 하는데 곤륜산이 있어요. 서쪽에 있는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중 설명 같고 그 다음 거 옛날에는 아외 9명의 지아비를 일러서 정이라고 했다. 네 개의 정이 몰리면 읍이라고 했다. 네 개의 읍이 되면 구라고 했다. 구를 차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남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아비라는 뜻도 있으니까 가장으로 해석을 하면 아홉 가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아홉 가구가 한 개의 우물을 같이 쓰는 거예요. 모여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거를 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정이 네 개가 모이면 읍이라고 했어요. 그럼 곱해보면 얼마예요? 4구 36이잖아요. 그렇죠? 36 곱하기 다시 4 하면 144가 돼요. 144구를 하나의 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대가구였으니까 10명으로 친다면 이게 144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마을이란 말이에요. 읍은 작은 마을이고 구는 아주 큰 마을이죠. 그거를 허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수 있는 공간을 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큰 언덕이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에 언덕, 그러니까 큰 마을을 이루려면 주변에 이제 언덕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뜻하는 거죠. 큰 언덕이어서 이제 허가 아니고 주변에 그 마을을 이루는 마을을 둘러싼 그 산들이 여럿 있어서 그 안에 이루어진 공간을 허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원자연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갑골문과 금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오래된 글자는 아닙니다. 허의 부수인 범어음으로 구성된 한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우가 있었죠. 그리고 고처, 오늘 배울 것의 하나이고, 오늘 배운 빌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를 호도 있고, 범호도 있네요. 범호를 보면,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 범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금문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골문의 호를 보면 완전히 그림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던 것이 점점 단순화돼 간 거예요. 매번 이렇게 글씨 쓸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몸하고 꼬리하고 발 발톱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갑골문의 특징, 우리는 지금은 옆으로 그리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옛날에는 세로 쓰기였기 때문에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렸죠. 그러던 것이 금문에 와서 완전히 그림 형태는 사라지고 단순화된 것만 있죠. 여기 네 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러던 것이
점점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해서 지금의 모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범호는 완전히 그림이 변해서 이루어진 글자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파자한다고 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머엄이 들어가 있는 고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허와 여기 부수는 같고 밑에 것만 다르죠. 설문해제는 없어요. 그리고 강의 자전에 나오는데 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거처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원자용을 볼까요? 근문에는 있네요. 근데 아까 봤던 호랑이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고처가 그 설명이 그 밑에 있는 거 안석괴하고 뒤져올치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서 걸상이 있는 곳까지 가서 머무름의 뜻이라고 해요. 이것 뭐 쉽게 와닿진 않죠. 현실사 에티몰로지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병선대 사람이 가는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요게 이제 안석괴라고 하지만 두 발이라고 본다면 뭐 말 그대로 뭐 가서 뭐 어디 앉는 곳일 수도 있는데 이 호자가 그 아까 처 그 허하고 비슷하잖아요.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처하다는 의미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공간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과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그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석에 뭐 앉아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빌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부스는 구멍 혈이네요. 형상 문자로서 구멍과 공을 합쳐서 했답니다. 이 공은 도구죠. 구덩이를 판 구멍은 비어있다는 뜻, 합하여 비어있다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 혈을 찾아보니까 굴이라는 뜻도 있네요. 굴휼. 혈거생활 주거를 본뜻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흙을 파서 그 안에서 살기도 했거든요. 픽사베이에 나오는 무료 이미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돌이나 흙으로 된 곳에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주거 형태가 있거든요. 요거를 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색단넷을 봐도 토실이라고 해서 흙으로 된 방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자원자용을 보면 소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a cave but probably a flap door 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게 문으로 본 거예요. 플랩 도어가 뭐냐면 텐트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위로 들려 올리거나 옆으로 하거나 하는 문이 있잖아요. 이런 걸 플랩 도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흙집에 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제 열 수 있는 가죽으로 이제 된 문을 설치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팔자 모양이 팔자가 아니고
양쪽으로 열수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파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자의 어원을 알아야지 현대 한자 가지고 파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혀를 이루고 있는 아니, 공을 이루고 있는 빌공을 이루고 있는 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건데 이거는 공이잖아요. 그 사람이 규거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방을 배울 때 그게 이제 규거, 컴파스와 곱자의 모양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각걸문에 보면 이런 형태가 있었죠. 이 형태가 세로로 지금 세워진 게 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빌공자로 들어오면 그런 그 규거, 공구를 가지고 이런 그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달린 흙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 공간이 다 채워져 있었던 흙벽인데 그것을 공구로 이렇게 파내니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빌공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허는 비어있는 뜻이고 이 공도 비어있는 뜻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것은 그 흙집처럼 어느 공간이 이제 갇혀있는 공간에서 비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방은 다 벽이 둘러싸여 있죠. 그렇게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고 이거는 뭐예요? 마을을 이룰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큰 마을을 이룰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방은 좁은 공간이고 그것을 창문 밖을 보면 거기도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공간은 이 공이고 집 밖의 공간은 이런 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관련된 한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다음 강좌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